녀석들은 나의 기계 마법의 분신 대당의 기갑충들이다. 아우, 그 정도로 쓰러질 줄 알았다면 오산이지. 같은 소리 그만하고 산장을 풀어줘. 참, 성격 참 급하구만. 그게 무슨 소리냐? 믿었던 킹드래곤마저 이를 그르치다니! 헌세마마님, 진정하십시오. 우리가 녀석들을 너무 얕잡아 봤다. 손오공이 킹드래곤의 시험을 통과할 줄이야. 게다가 지식의 천자탄까지 녀석의 손에 들어가게 되다니! 저한테 좋은 묘책이 있사옵니다. 뭐냐? 12신마의 수장인 자왕 임왕 서생원이 처리하겠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제 기갑춘 군단은 실패를 모릅니다. 믿고 맡겨주신다면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제 기갑춘이 거의 다 완성되었군. 그래, 선왕왕, 네 녀석이 찾는 천자탄은 바로 내 손안에 있다. 이 천자탄에서 뽑아낸 에너지로 만든 기갑충으로 네 녀석의 최후를 장식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자, 이제 슬슬 다음 작전을 실행해볼까? 삼자! 무슨 일이야? 삼장이 없었어. 뭐라고? 이건 뭐지? 뭐야? 선어강, 네 친구 삼장의 마기마 마법을 고치기 위해 애쓴다고 들었다. 하지만 네가 가진 천자탄과 천자 페이지는 따로 있지. 친구를 구하고 싶으면 천자탄과 천자 페를 가지고 기갑충 마을로 오너라. 안 그러면 삼장을 영원히 만나지 못할 것이야. 자왕 서생원. 이놈들, 삼장을 납치했어. 용서 못해. 서생원이라면 그 녀석은 12신마의 수장으로 매우 교활한 자다. 천자탄과 천자패를 노리고 있을 것은 예상했다만 삼장까지 인질로 잡아갈 줄이야. 오공, 다섯 번째 마지막 천자탄은 서생원의 기갑충 마을에 있다고 했어. 기갑충 마을? 응? 어, 기갑충 마을은 서생원의 비밀기지야. 원래는 쇠금 속성의 기계를 만드는 곳인데 서생원이 차지한 이후에 천자탄의 에너지를 이용해 무기나 기계수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들었어. 무기나 기계수라고? 마지막 천자탄을 녀석이 가지고 있다고 했지. 그러나 만약 네 개의 천자탄이 있는 마법 천자패를 녀석의 손에 빼앗기게 된다면 대마왕이 부활하게 돼. 절대 서생원의 손에 넘어가선 안 된다. 네 서생원이라고 했지?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잠깐, 조심해야 해. 분명 서생원은 만만한 상대는 아니라고. 공주님 말씀이 맞다. 서생원은 꾀가 많고 기갑총도 다룰 줄 아는 무시무시한 12신마야. 다른 어느 때보다도 조심해야 할 게다. 네, 명심할게요. 걱정 마세요. 아, 저기가 기갑충 마을이야. 여기였지, 으스스한데. 상자, 곧 구해줄게. 조금만 기다려. 삼자! 삼자! 기분 나쁜 공장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모두 조심해. 뭔가 다가오고 있어.
대체 뭐야? 손오공,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 저 녀석들 만만하게 봐선 안 돼. 나도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고. 얼른 해치우고 삼장을 구해야 해. 아닌데? 이 녀석이 선어광이구나. 나의 기갑충들의 맞살에 하다니 연기는 칭찬해주지. 그러나 이 녀석들은 나의 기계 마법의 분신, 대강의 기갑충들이다. 그 정도로 쓰러질 줄 알았다면 오산이지. 치, 삼장을 납치한 게 네 녀석이지? 그래, 그렇다. 네 녀석이 스스로 천자패를 나한테 바치러 오게 하기엔 그 방법이 제일 간단하더라고. 이 비겁한 녀석! 어, no, no. 이건 비겁한 게 아니라 머리를 쓴 거지. 너희가 내 작전에 걸려든 것뿐이야. 이 생쥐 녀석! 나의 삼장은 대체 어디 숨겨둔 거야? 오, 친구를 애타게 찾는 너희들의 마음 감동적이구나. 눈물이 다 날 장다야. 헛된 소리 그만하고 산장을 풀어줘. 채, 성격 참 급하구만. 산장! 저건 묵묵할 무게 한자 마법? 삼장의 입을 막아놨어! 삼장! 자자, 그럼 이건 어떠신가? 삼장! 열 레버만 당기면 쇠공이 삼장 위로 뚝 떨어지게 되지. 그러면 삼장은... 어우... 상상만 해도 무시무시하구나. 사생활 절대 용서 못해. 이런 이런, 삼장이랑 영원히 빠이빠이 하고 싶은 건 아니겠지? 그러니까 날 놀래키지 말라고. 좋아, 이쯤에서 싸움은 관두고 협상을 시작해볼까? 자, 묵묵할 묵 마법을 풀어줄 테니 인사라도 나누라고. 이 얼마나 자상한 마음씨인가? 자, 풀려라! 풀! 해! 여긴 왜 온 거야? 다들 저 서생훈의 계략에 말려든 거라고. 나 때문에 너희들까지 위험해진단 말이야. 삼장! 조금만 참아! 우리가 구해줄 테니까! 그래! 삼장! 넌 혼자가 아니야! 이런! 얘들아... 어... 역시 눈물 겹구만. 삼장을 구하고 싶으면 천자패를 내넣어라, 선아가! 역시! 대마왕의 부활을 위해 천자패를 노리고 있었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 냉큼 내놓지 않으면 삼장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오공, 안 돼! 우리한텐 천자패보다 삼장이 더 중요해. 이 천자패는 삼장의 마기마 마법을 치료하기 위한 거야. 여기서 삼장이 살지 못하면 마기마 마법을 치료할 필요도 없는 거라고. 좋다! 네 목적이 이거라면 가져가! 가져가! 자, 드디어 천자패를 손에 넣었다. 이 천자패로 대마왕님이 부활하면 나 서생원의 세상이 열릴 것이다.